안녕하세요. 박다민의 텃밭농장입니다. 저 지금 저희 이 왕대추나무인데요. 이 왕대추나무도 지금 6년 차입니다. 5년 동안 열매는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. 5년 차에 열매가 많이 열려요. 열리기는 많이 열렸는데 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신치기를 안 해주니까 막 엉켜가지고 다 떨어지고 못 먹었거든요. 제가 지금 이제 이 원기둥 전진은 잘해서 지금 아주 얘네들이 모범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. 순 보세요. 차례대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여기서도 또 순치기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순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순, 요 세 가지잖아요. 언제든지 이 묵은 가지에서는 대추가 안 열린다고 해요. 새 순이 나와서 새 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새 순이 예쁘게 나왔지만요. 그래도 얘 있잖아요. 얘네들 이렇게 엉킨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. 열리기는 다 열립니다. 열리는데 다 떨어져요. 떨어져서 먹질 못해요. 그리고 지금 약을 안 주니까 병충해가 또 먹기 시작하는데 지금 올해도 또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 약 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. 약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요거 하나만 키우겠습니다. 요거 짜고요. 또 얘도 얘는 더 키울게요. 얘는 따가고 얘도 따야 돼요. 이렇게 따주고요. 얘도 따야 돼요. 열리긴 여기 다 열려요. 그런데 떨어져요. 먹지 못해요.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. 이렇게 키울게요. 그리고 얘 많이 엉켰어요. 이렇게 엉킨 애들은 정리해줘야 됩니다. 얘가 바르게 자라니까 얘를 키우고 얘를 따줄게요. 이렇게 따고요. 약을 못 주니까 순이라도 정리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합니다. 지금 얘도 따고요. 얘도 따고요. 이렇게 키워볼게요. 이렇게 키우고요. 이 안에서 나온 가지는 소용없어요.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나온 가지는 잘라줄게요. 그리고 얘를 키울게요. 깨끗한 세 가지. 이 대추가요,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. 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. 그리고 얘도 이렇게 따줄게요. 여기 얘도 얘가 자라고 얘가 따면 돼요. 이렇게 따줄게요. 그래야지 통풍이 잘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얘는 지금 남의 밭으로 가고 있어요. 오늘 아예 지금부터 잘라주겠습니다. 여기를 살짝 자를게요. 요 세 가지에서 나온 요 순은 열려요. 다 열리니까 요 밑에 세 가지 밑에 요 세 가지 밑에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따주고요.
그리고 지금 한번 잘 보세요. 바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요 한번 보세요. 요거 지금 깨끗하게 새 가지가 나왔잖아요. 이렇게 나왔는데 요 예쁘게 나왔어요. 나오고 요 새 가지에서 열린 이 순에는 다 열매가 열려요. 열리는데 얘도 새 가지지만 지금 이 묵은 가지가 지금 다 병이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걸렸잖아요. 이렇게 걸렸잖아요. 이렇게 걸렸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 자르시겠어요? 저는 얘를 살려주고 얘를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자를게요. 얘도 새로 나왔는데 잘 자라면 될 것을. 이 원 가지가 이렇게 병이 들은 것 같으니까 얘도 위로 뻗치고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요거를 자르고 얘를 키울게요. 얘를 지금 요걸 자를게요. 아주 여기서 잘라줄게요. 여기서 이 팀에서 이렇게 자를게요. 그리고 차후에는 얘도 요 밑에까지 자를지도 몰라요. 지금 상황이 우선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잘라주고 얘는 많이 열릴 것 같아요. 얘는 깨끗하게 잘 열리고 있잖아요. 제가 아주 약을 못 주니까. 그리고요, 요즘에는 이 나무를 크게 키우지 않는다고 해요. 저도 지금 예전에 이게 병들은 가지잖아요. 가지에서 잘랐는데 여기서 새순이 나왔어요. 제가 얕게 키우기 위해서 얘를 키워볼게요. 얘를 키우고 얘네는 다 쳐줄게요. 키를 얕게 해서 이렇게 새로 새순을 받아서 얘를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키워서 V자로 만들어 볼게요.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고 키를 작게 하고 알뜰하게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. 수확하기도 좋고 관리하기가 쉽잖아요. 키가 작으면. 얘도 지금 너무 엉켜 있어요. 얘는 이미 새 가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열리기는 얘가 열릴 거예요. 얘 그리고 이거 삐뚤게 자라는 애들은 잘라줄게요. 이 정도면 많이 열릴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응원해 주세요.